우리 어머니는 절대 혼자 못 살아요. 예. 네. 그리고 그냥 막말해도 돼요. 괜찮아. 내 앞가림도 못 맞아. 하면서 어? 주변 사람 걱정하고 자빠졌을 맞아요. 때. 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내 앞가림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저씨한테 들어간 거잖아. 아, 예, 근데 맞아.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 아저씨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는 예. 아저씨야. 왜 들어갔어? 갈 데가 갈데 없었어. 없으니까. 씨도 없고 방어들 돈도 없고 그래서 들어간 거야. 아까림 못해서 첫째 방어들 돈이 없어서 그랬지. 진짜 각방 쓰고 있지? 네, 장난으로 잘했어. 살지 모르겠네. 잘했어. 다시 나온다 소리는 나오지는 않아요. 내가? 왜냐면 엄마가 이름만 좋지 나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래서 나는 이 아저씨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나, 뭐 있나. 그러니까 훑어 본 거야.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잖아.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고 그지 새끼다. 뭐 받아먹을 게 없고 있어도 줄 새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이야이 아저씨한테 뭐라도 받아야 내가 나와서 활활 날개 단 듯이 살 텐데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는 뭐가 나아질 김처럼 보이지 않아. 그나마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이 거기에서 뭐 당장 엄마한테 나가라 이런 말은 안 해요. 또 연세가 적으신 편은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일단 그건 되게 진짜 일단 다행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직장은 괜찮아요. 직장은 괜찮고 뭐 남편분하고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있어도 안 준다 소리 나오고 하니까 엄마만 생각하고 그냥 일단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남편분보다는 바깥에 있는 애인이 조금 난 거는 같아. 맞아. 네? 이 아저씨는 가정 없어? 없어. 이 아저씨가 같이 살잔 말안 해? 어우 씨부라. 만약에 빈다라고 하면 모르겠어. 나는 지금 밖에 아저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만약에 이런 무당집 왔어. 선생님 저 뭘 빌어야 될까요? 이러면 나요 아저씨랑 잘 되게 비는 게 오히려 나아. 이 아저씨는 그래도 지 앞가림은 하고 사는 맞아요.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래도 좀 다져놓은 게 있는 건지 그나마 이 아저씨가 좀 엄마랑 같이 살면 엄마 고생을 좀 덜할 텐데 그게 조금 그래. 그래서 뭐 당장 헤어질 인연처럼 보이진 않고 오래갈 인연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있으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언젠간 도움 안 주겄나. 아시겠어? 너무 꽃뱀처럼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러면 이 아저씨도 머리가 보통이 네,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에, 어, 네가 날 뜯어먹으려 그래? 맞아요. 이러고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다가 아저씨가 엄마한테 못된 짓 해갖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면은 나 이래서 이런 데다 막 이래 이러면은 그땐 안 도와주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아주 바깥에 있는 친구랑 좀 이렇게 예쁘게 살았으면 괜찮아요. 좋겠어. 그 사람. 괜찮아. 인연하고 인연이 오래 간대야. 그래서 나는 왜 들어갔나 했는데 그러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친구라도 그나마 좀 멀쩡해서 다행이네요. 근데 애 아빠가 이혼하자는 소리는 안할 거라고 그래? 근데 몸이 성하지가 않아, 우리 저요. 어머니. 네.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건강검진 언제 했어? 24일날 예약해놨어요. 해놨어? 잘했어. 건강검진 꼭 받아야 되고, 몸수도 좋지는 않다고 하고, 그리고 원래 좀 약골인 건지, 맞아요. 예. 힘에 붙여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맞아요. 나간다 소리 나오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벌어야 되잖아?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 관리 아무튼 잘 하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지금 어린이집의 수입이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딴 데로 할까 지금 생각도 안 하진 아우, 않아. 아니야. 여기 있어야 돼요. 돈이 너무 작아. 작아서. 혼자 생활을 못해. 몇십만 원밖에 안 되니까. 돈 뺏다 안 돼. 근데 갈 자리도 쉽게 보이지도 작아. 않아. 그리고 딴데 갔다가 금방 나가라 그러면 못해. 어떡해? 그리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데돈 많이 주는데 갔다가 엄마 쓰러져. 지금도 힘든데. 네. 근데 어디 가서 돈 많이 주면 그만큼 더 부려먹는데 그거 버티겠어요? 일하다가 오?
출퇴근하다가 안 쓰러지면 다행이겠다. 어? 여기 사위하고 딸내미는 자식이 없어? 있어요. 있어? 몇이야? 하나. 하나? 어,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뭐 시험 자연 임신하신 거예요? 네. 혼자 임신이야? 아니야. 아기? 결혼하고? 근데 원래 이 막 이 딸내미하고 이 사이를 보면은 원래 되게 자손이 귀하대. 어?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차예요? 지금 한 5년 됐고. 5년 차? 그러니까 원래 나면은 줄줄이 그냥 딱 낳고 끝내버리는데 그거 하나는 또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난 게 진짜 다행이야. 그리고 부부의 궁합을 보자면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아기가 연을 잡고 있어서 둘은 이혼 안 하고 잘 산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진짜 걔 아니었었으면 둘이 진짜 걔 찢어졌다. 사위를 좀 잘 얻은 것 같아. 네. 네. 돈복도 있다고 네, 하고 네. 그리고 생활력도 있고 네. 네. 가족을 책임지려고 맞아요. 하고 이래서 네, 맞아. 애들은 잘 사니까 엄마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으래. 그래. 근데 걔가 오늘 그 수술하러 올라갔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누가? 우리 큰 딸이 딸이 어떤 수술? 그 뭐 담석이 있는데 그 담석이 돌 아니에요? 돌인데 쓸개 있는 줄 알았더니 간 쪽에 이렇게 돌이 있다서 수술을 두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잘 되려나 싶어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아기도 원래 없는데 하나 난 것도 나는 신기하고 자연 임신으로 난 것도 신기한데 5년 사이 5년 동안 하나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어? 아기 나면은 또 연달아 원래 낳고 이러는데 하나만 난 것도 내가 볼 때 진짜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야. 아무튼 괜찮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리고 제가 딸이 둘인데 애들이 이렇게 좀 나를 좀 등하시해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안 보려고 했다가 또 엄마가 되니까 또 걱정돼가지고 내가 먼저 또 연락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식복도 없는 거야 나는? 뭘 자식복을 찾아요. 그냥 자식이 나한테 손 안 벌리고 나한테 아기 봐달라고 이딴 소리 안 하고 지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은 엄마가 엎드려서 절해야지. 안 그래? 그 엄마 욕심은 아니야? 바란다고 얘는. 그러니까 새끼들한테. 정신 차리고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안 해주면 서운한 거야. 진짜? 웬일이야. 내가 너무 애들한테 올인하고 살아뜨려갖고 그래갖고 그게 기대가 컸나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거는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 어떠한 인간 관계에서든 네. 근데 요즘 애들이 자식들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맨날 손주 보고 어? 막 다 늙잖아 할머니들 애들 보고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래 애들 보니까 흰머리도 늘어나고 근데 그래서. 엄마, 어? 얼굴도 곱고, 어? 바깥에 친구도 있고, 어? 엄마 그렇게 몸매 유지, 비결, 어?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사는 것도 애들이 알아서 다 지들 앞가림 하니까 그러는 거지. 맨날 반찬 해다 주고, 어? 맞아. 애 똥기저귀 치워주고, 애 봐주면 또 칭찬받아? 아니야. 애한테 왜 그랬냐고 또 욕 처먹어요. 그런 걸 안 당한 것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현명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당진 그 아파트 쪽에 아파트 그거를 내가 하나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그게 사기 당해갖고 내가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돈 못 받지. 그게 저 집에 샀는데 얼만데? 1,500. 못 받아. 한 푼도. 열심히 살아요. 그걸 그냥 그거 입고 다시 벌어. 돈이 모여져야 이제 몇십만 원 벌어갖고 안 되니까. 야 아저씨는 건강검진 언제 했어? 누구? 아저씨 집에 있는 아저씨. 몰라요. 시아버지는 오래 사셨어? 아니요. 일찍 돌아가셨어. 그쵸. 환갑도 안 돼서. 환갑도 안 돼서. 요 아저씨도 명이 짧아.
환갑 넘긴 것도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오래 못 산대야. 허거 날씬 먹는대야. 허거 날씬 마셔. 허거 날씬 집에서. 네, 집에서. 고기에다. 명 짧아. 근데 이게 유전이야. 그래서 집은 작아요, 뭐요? 아니에요. 월세요? 네. 월세? 네. 보증금 얼마인데? 얼마 안 돼요. 얼마인데 말해봐. 1000만 원. 그래서 씨발 찔러도 피 한 방울로 가집게 다 망했어요. 애아빠가 사업하다 진짜. 보험 많이 들어놨어? 보험이라도 들어놔. 명 짧게야. 그거라도 건져. 아유, 그래. 어쩔 수 없다. 어? 됐다 그래요. 됐다 그래? 그거 말고 나올 게 없어. 그러면 우리 여기 기한까지는 살고 이사는 갈 것 같아요?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내 올해고 내년 봄에. 내년 4월. 내년 4월. 그때까지는 뭐 괜찮아요? 네,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네. 따로따로? 아니, 따로따로 절대 못 헤어진다니까. 갈 데가 없어, 엄마도. 아,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창피한 거 없으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그 카드 그거를 해갖고 지금 그 신청을 해놨어요. 개인 회생을. 근데 지금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수입이 찍다 보니까 한 이제 20만 원 선에서 좀 해달라는데 어떻게 판결이 잘 나오려나? 회생은 잘 받아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회생한다는 자체는 갚겠다라는 의사인데 그거를 안 받아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 나이 먹었는데도 일하고 갚겠다고 하는데? 맞잖아요. 파산하려고 하는 사람도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맞아요. 네. 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올해 그러면 금전운은 그래도 작년보다 좀 조금 낮으려나? 아니, 힘들어갖고 아니에요? 네. 어떡하면 좋아? 아유, 제가 왜 자꾸 돈돈돈돈 거려? 아니, 너무 힘드니까. 아니, 엄마가 한 달에 나가는 게 뭐 있냐? 엄마가 뭐 공과금 다 내? 아, 그거는 아닌데, 이제 뭐 보험이고, 뭐 이제 이거 회생하게 되면 그거 돈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회생을 왜 하는 거야, 근데? 나이도 많으면서? 아니, 거기서 자꾸 전화하고 무섭대. 차업업도 막 어린이집도 찾아오고. 어린이집에 들어온다 그러고 막 있는데 월급 차업. 그나마 그 몇 분 받는 거. 그러니까 무서웠어. 무서워서. 아니야, 괜찮아요. 네. 근데 그나마 조금 정이 있는 게 여기 딸내미인가 봐. 딸 둘이라 해도. 우리 큰 딸? 지금 아파가지고 애기 난 그 딸. 어? 나중에 힘들면 이 딸이 좀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찡찡거리지는 마. 근데 너무 찡찡거리지는 마. 근데 모르는 거 아니야. 도와줄 거야. 근데 엄마가 그 대신 노력해. 그래야지 도와줘. 그러니까 너무 막 고민에 휩싸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